개똥도 약이라면 귀한 법이요. 이 개똥도 약이라면 귀한 법이요. 꼴 보기 싫은 건 비켜가려 하면 계속 눈에 띈다고. 그 전에 시골 살 적에 그 길을 가다 여름철로 가다 보면 아 제일 싫은 게그 뱀 아닌가. 불소펴 나오는 거. 홀딱하면 길 가다 보면 스르르 기가 확 놀래키고 놀래키고. 그런 거와 같은 게 개똥도 귀하다 하면 약이래 쓴다 하면 눈에 안 띄고. 이 혐오스럽고 이런 흉측스럽고 흉물스러운 건 비켜가려고 하면 자꾸 눈에 띄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요 못된 무리들이 이 도가니 상술 부리는 거 계속 이렇게 이티처럼 생긴 무리들을 화성인 외계인 이티처럼 생긴 흑인들 비비 돌아가는 아이들 이런 거 끌어놓고서 계속 도가니 상술을 부리고 벼가 한단 말이야. 꼴 보기 싫다면 점점 더 눈에 띄게 시리하면서 계속 사람의 심리 전술을 부려 저게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대매든다 이런 말씀이요. 여기 이런 것까지 다 그러면 수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무슨 마든가 신선이라고 똥을 갖다 들어붓는 거나 같은 거지. 남의 심리를 아주 망가뜨리 기분 잡히고 썩 죽이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우리 기분 좋겠어? 이거 계속 이걸 눈앞에다 말이야. 노숙자나 말이야. 고아 저기 저그 글배이나 이런 거 똥이나 이런 거 갖다 계속 눈에 보고 그거 평생 보고 쓰라고 들이다보라고 있으면 어? 이따금씩 봐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그런 무슨 그걸 뭐 측은지심 동정심 이런 식으로 울고내가지고서 기부행위 해라고 또 손 벌리는 거. 나 이거 아주 기분 잡치는 행위라고. 그럼 대략 종교 놈들이 그런단 말이야. 개똥 야선 무리들이 이렇게 도가니 상술로 팔아쳐 먹으면서 진짜 이런 애들한테 돈 돌아가는 게 없다 이겨. 그들이 다 받아쳐 먹는 거 수단은 방법 밥그릇 챙기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지. 이런 이치 돌아가는 무리들을. 얼마나 기분 나빠 보는 사람들. 아, 여 내가 여 지금 여기 의상 여 공원에 놀러 다니면서 그 공연하는 걸 바깥에서 그냥 뭐 오빠부터 언니부터 모여드는 거, 아이들 그 공연하는 걸 보려고 모여드는 걸 그걸 구경하지만 거기는 이런 거 그런 데다 이런 거 허벌스러운 이티 그런 거 걸어놓으면 좋겠어? 그런 그돈 벌고 그뭐 저게 그 수단과 방법이 틀리다 이게요. 그 사람 애들 거기다 쌀포대 갖다 놓고서 이렇게 이런 거 놓고서 돈 내라 그럼 누가 기부 행위 하라면 기분 나빠하겠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자고 하고서는 해서 춤을 추는 그렇게 기분 남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노래하고 기분 좋게 해서 울고 내는 거나 이렇게 이치처럼 비비 돌아가는 거 이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서 돈 내라 하는 거. 그 기분 잡치고 썩 죽이가지고서 남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심리 전술 부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너그러운 마음이라서 이걸 저게 말하자면 수용하라 하는 것이냐 말이야. 계속 앞에다가 그래 계속 똥 묻고 똥을 악취 풍기는 거 하고 같지 않아? 녹조 풍 악취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거기서 빠져 들어가 앉아 있으라. 무슨 넓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계속 보게 하라냐 이거 너뭐저그 수용하라 하느냐 이런 말이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손소영 개똥 야선 놈들 난 기분 잡지 썩 죽이게 하려고 하는 수작밖에 안. 왜 얘들을 앞세워가지고 팔아먹지 못해서 밥그릇 챙기지 못해서 환영들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요. 아 이렇게 사이장처 이렇게 꼴만 보라 그래봐. 왜 기분이 나쁘겠어? 사람이 심리가 이걸 좋은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게 그렇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후에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느상 보라 하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 구경하고서 누구든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뒷골목에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있을 거니 어? 그런 분들 뭐저 말이 요양원에 있는 분 사람들 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돌봐주십시다 하면 내고 싶지 않는 돈이라도 누구든지 호주에 끌어서 그럼 기분 좋게 했으니까 낼 마음이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요렇게 흉측한 걸 보여주면서 개똥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비비 돌아가니 요 가련하고 불쌍한 그릇이니 거기 좀 돌봐주게 내놓으. 기분 썩 잡아서 안줄 것도 안 준다 이런 말씀이야. 그 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지. 왜 그놈들한테 꼭저저 북한 고아들 애들 비비 털리가지고 뭐 영양실조 걸린 거 그런 애들 앞세워가지고
돈 울고 낼라 하는 방법으로 밖으로 챙기려 하는 이런 그런 성교 활동이니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그따구 시작해가지고 돈 울고 내가지고 밖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한행에 처먹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요. 아, 그거 아주 기분 나쁘고 썩죽이도 그 꼴 보기 싫다면 계속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메인 화면 이런 데로 아주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이지. 그거 절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요. 그건 악질적인 놈들이지. 그리고 말하자면 쟤들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그럼 그놈들 앞에서 계속 콧구멍에다가 갖다가 악취를 풍겨하죠. 아주 천년 만년 묵은 똥을 꼭 누운 걸 갖다가 한참도 못 박일 놈들이야 그놈들은. 나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라 하고서 쟤들은 하나도 안 보면서 그따위 유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좋겠어 그런 걸.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하면서 내라 하면 얼마든지 낼 수가 아니야. 누군도 기분 좋겠으리. 이 강사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다 할런지 몰라지만 그 생각을 가만히들 해보란 말이야. 사지장치 그런 거저 지하도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가이당 층계에 노숙자들 뭐 불구센 사람들 뭐 땅에 엎드려가지고서 앵벌이 하는 거 그런 눈앞에 계속 거기 앉아가서 보라 하면 그게 제일 좋겠어. 그런 가는 곳마다 그런 것만 계속 눈에 띄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사악한 무리들이지. 절대 그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왜 그렇게 불쌍하고 거지 같은 거, 가련한 모습으로 취해가지고 돈 울고 내는 방법을. 그 도가는 상, 그걸 글로 가는 게, 예를 들어 1,000원을 걷는다 하면은, 단 20원도 안 가고 다 저놈들이 갈취하고 착취했나, 이어. 해가 지우 뱁, 사복을 채우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도가니 상술이라는 거지. 불쌍하고 가난한 분들 저희 밖으로 챙긴 것으로 이용해 먹는 거 말이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찝찝한 얘기야 글쎄. 에? 말하자면 뭐저 중국에서도 뭐그 올림픽현이라고 수도권에서 다 내쫓았다고. 걸베 같은 놈들 다 그렇지. 그 누구 예 외국인인데 누가 길 닦아놓는데 문 뒤부터 지나가는 거 무슨 좋겠어? 생각을 해봐. 다 하는 거좀 흉허물 있는 건 감추려고 하는 게 도리지, 원리지. 그 흉허물 있는 걸 감추려고 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무슨 신앙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하면서 왜 남조차도 거기다가 물들이지 못하고 환장을 하라. 그이 세상을 전부 병신불구들 만들어라. 수작밖에 더 되잖아? 더안 되잖아? 그거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고 그게 좋다고 하면 거기다가 주황을 해가지고 이 강사는 절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반대하지. 반려견이고 뭐고 이 개견이고 유기견 유기고양 이런 거다뭐 좋아하고 그런 무리들하고 아주 비상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사지장철 기분 좋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뭘 울고 낼라 하느냐 말이야. 아주 열지, 열어. 인터넷상 어디 열질 못하게 해. 열기만 하면, 꼭 아프리카 이티가 툭튀 나와가지고, 비비 그 짱구 머리 아새끼 그런 걸, 꼭 얼굴 비해줘가지고,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뭘 내주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나는 없어서 내주질 못하는 건 기분 잡치기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썩을 놈의 새끼들. 더절리 입에서 육지 문자가 막 수불렁거려. 절대 좋은 방법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 돈 훌고 내려 하는 게. 지구 환경이나 이 세상은 온전한 걸 추구하고 완전한 사람들 완전체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세상이지. 그렇게 다 몰락해가지고 비비 틀리고 눈 말하자면 신체적으로 이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런 신체적으로 어디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것만을 추정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그럼 물론 그 입장이 있으면 다 틀리겠지.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걸 추정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네들도 자연스럽고 그런 거 좋아하지. 그 사람네들도 자기네 스스로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요. 생각을 해봐. 그 사람네들도 이 강사와 같이 심리가 똑같아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꽃 같은 거, 이런 거, 나비 같은 거, 깨꼬리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느상 이런 걸 좋아하겠어? 개똥하고 이렇게 이 비비 틀려 돌아가는 이티가 또 흉물처럼 생긴 걸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혐오스러울 거 아니냔 말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세상에 뭔가를 아름다운 걸 보여주려고 하고 좀 흉험을 있는 거는 감추자고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 무시하고 능멸하고 멸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야. 돌봐주더라도 남한테 기분 좋게 하면서 돌봐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얌턱머리 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남한테까지 그 기분 나쁜 걸 옮기고 이 전염병식으로 물들이가지고 아주 아니 기분 잡히게 하려고 그거. 어디 열어봐서 뭐 좋은 걸 몰라. 생각을 해봐. 어디 모퉁이를 확 돌아가는데 꽃이 활짝 피어있고 아름다운 남녀가 한 쌍이 재미랍게 이야기하면서 온다 하면 얼마나 정겹고 보기가 좋겠어. 그런데 문을 확 돌아섰다 하면 거기 전부 다 보기 싫은 개똥이 수북하게 쌓이고 악취가 확 풍긴다 해봐. 뭐래. 얼마나 기분 잡히겠느냐는 말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대로 비유한다 그래서 비유한다 해서 나쁘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 그러니까 그될수 있으면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 가지고 뭔가 아름답게 보여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청춘국의 석씨도 그래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보는 사람 그 가면서. 그왜 우느냐 너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드릴 게 없어서 운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야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부처님 얼마나 급급했겠어 석씨가 볼지게 남한테 뭘 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거 뭐 공양하는 게 아니다. 남을 기쁘게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스스로 물질적으로 뭘 주질 못하더라도. 그것을 안시라 한다. 남의 보는 걸 편안하게 보게 하는 거. 그걸 안시라 한다. 그걸 안시하는 방법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큰 공량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 석씨가.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남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열어놓고 꼭 그렇게 비비 틀려 돌아가는 이트 같은 것만 보여주면서 손 내밀고 거기 기부하시오. 어째 기분 나빠서 죽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이러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기부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가를 대박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절대 그런 방식은 좋지 못한 방법이요. 그 도가니 상술로 말해 남의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돈 갈취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남의 취약점 말하자면 남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상처 상흔 입은 거 그런 걸 알고내고 발각시키고 그 발굴시켜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 이권을 쟁취하는데 밥그릇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 이용하려 드는다 이거 그게 바로 도가니상술이요 그런 놈들이 그 대략 그런 놈들이 신앙 종교 파는 놈들이 대략 그런 못된 사악한 짓을 하는 거거든. 아, 이강사처럼 누상 이 꽃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얼마나 기분 나쁘면 이걸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열어보면 메이나 무슨 메일이 온다든가 뭐 온다든가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따구 패들이 와가지고서 못 살게 굴고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좋다고 추앙을 하겠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이런 말도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니야?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전부 다. 그러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바른 비전과 노하우요. 썩을 놈의 새끼들. 아주 신앙 종교 하는 놈들 아주 썩을 놈의 새끼들이 한마디로 아주 사악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